2022 부천시장배 야구대회 실버부 연식 후 평택시 대표팀 대 부천시 대표팀의 준결승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이게 연식공인데 좀 튀는 게 되게 이상해요. 잡는 그립감만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좀 신기하네요. 경식구 볼에 비해 안전하고 남녀노소 즐기기에 부담 없는 연식 경기지만 둔탁한 소리 때문인지 살짝 소외됐던 연식 경기를 야구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부활시키고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천시 야구 소프트협회에 존경심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과 동시에 몸에 맞는 볼이 나옵니다. 아무리 연식구라고 해도 맞으면 아픈가 봅니다. 기습번트! 아, 투수 정면인데 포수가 잡아 일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5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젊은 오빠 배현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잡히나요? 아! 빠른 라인업 타구에 볼을 잡지 못하고 좌월 2루타로 선취점을 만드는 배현우 선수입니다. 홈런 타자 전태건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더블 스틸! 포수의 삼송구! 더블 스틸에 성공하는 부천시 대표팀입니다. 잡아당긴 볼, 이루수가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지만 볼이 빠지고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67년생 양강석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이 3루 쇠풀 빠르게 빠지는 좌안이 됩니다. 큰 바운드, 투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8번 김영광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3구 삼진으로 3아웃이 되며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루 땅골, 2루수가 쫓아가 포구하여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아, 몸에 맞는 볼이 나옵니다. 배트 안쪽에 맥힌 타구, 이풀로 투아웃이 되고 3루 주자는 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3루 땅볼, 3루수가 아, 글러브에서 볼이 튀고 다시 잡아 주자를 모는데 아, 볼을 잡지 못해 1점을 허용하고 새로 산 미즈노 글러브가 아쉽기만 합니다. 68년 김성기 선수의 타석. 히트! 1이 됩니다. 또 한 점이 들어와 3대2로 추격합니다. 네, 높이 뜬 볼 애매해 보이는데요. 역시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배현우 유격수입니다. 팀에서 가장 어린 막내 51세 최승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뜬 볼, 애매한데요. 아, 볼을 잡지 못합니다. 조금 아쉬운 수비가 나옵니다. 1루 견제, 아, 볼까지 빠지고 맙니다. 기습번트, 스윙 원스트라이크. 잘 맞은 볼이 아쉽게도 파울이 됩니다. 스윙 삼진! 인코스 높은 볼에 삼진을 나가고 맙니다. 높이 뜬 볼, 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프로나풀 배현우 선수의 타석. 이번에도 높이 뜬 볼이 좌풀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2회 말 8번 이호재 선수의 타석. 낮은 볼을 걷어 올렸는데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변화구를 받아 쳤는데 좌풀로 투아웃이 되고 맡은 소임을 다하고 내려가는 63년 석한일 투수입니다. 64년 자영수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교체되었습니다. 밀린 타구 짧은데요. 이루수가 대시하여 1루에 토스하여 3아웃이 됩니다. 3회 초를 홈런 타자 전태건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쳐 깔끔한 중간을 만드는 전태건 선수입니다. 심호흡을 하는 조재환 투수. 히트! 밀어친 타구! 3루수 정면에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송구 불안해 볼이 빠져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6번 김정태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균형을 잃고 엎어지고 맙니다. 68년 문영찬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두 개의 페스트볼에 이은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조재환 투수입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높이 뜬 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조금 멀어 보이는지 타자 투수 모두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인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페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차영석 투수입니다. 4회에도 올라온 조재환 투수. 짧은 타구 투수가 달려가자마 1루에 송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9번 최승호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쳤는데 우플인가요? 볼을 피하고 맙니다. 잘 맞긴 했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인데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나옵니다. 3루 강습. 온몸으로 막아놓고 1루에 송구하여 투아웃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좌선 1루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정인조 선수입니다. 변화구를 밀어쳤는데 이번에도 라인 안에 떨어지는 우선 1루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배현우 선수입니다. 네, 높이 뜬 볼 좀 불안한데요. 아, 글러브에 볼이 튕기고 맙니다. 6대2가 됩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제대로 받아쳤는데 넘어가나요? 아, 펜스에 맞고 맙니다. 고의사구로 다음 타자를 내보내고 주자 만루의 7번 문영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둔탁한 소리가 헷갈리지만 센터 기수강구까지 가는 중얼 2타로 주자 모두를 불러들이는 문영찬 선수입니다. 앗, 이분은 부천시협회 회장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에 맥힌 볼이 1플로 3아웃이 되며 쓸쓸히 퇴장하는 회장님이십니다. 4회 말 선두타자는 68년 김성기 선수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느린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차영석 투수입니다. 네, 높이 뜬 볼.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배현우 유격수입니다. 8번 이호재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흘러가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며 2이닝을 마무리합니다. 평택시의 투수가 64년 김인철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파운드볼을 놓쳐 세이브됩니다. 히트. 낮은 볼을 받아쳤는데 이야, 좌풀이 됩니다. 좋아하는 김인철 투수입니다. 볼넷으로 타자를 내보내고 히트. 3루수 옆을 빠져 라인 선상을 타고 가는 좌선 안타로 다시 한 점을 불러들이는 배현우 선수입니다. 홈런 타자 전태권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3경기 연속 홈런으로 괴력을 보여주는 전태권 선수입니다. 3타자 연속으로 사사구를 주자 67년 심우섭 선수로 투수를 교체합니다. 왠지 홈런 칠 것 같은 회장님의 타석. 아, 투수 옆 땅볼. 홈으로 송구. 원아웃 1루까지 송구해보지만
세이브 됩니다. 높은 볼을 받아쳐 좌안이 되고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그 틈을 타 두 명의 주자가 모두 들어와 16대2가 됩니다. 네 높이 떴는데 아 아무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트 인코스를 받아쳐 중안이 되고 또 한 점이 들어옵니다. 히트 이번에도 제대로 한 방 맞았습니다. 중얼 2루타로 또 한 점이 들어옵니다. 네 높이 뜬 볼 이풀이 되며 길고 길었던 5회초 공격이 끝이 납니다. 2루 정면 2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3구 삼진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 원바운드에 세이브 됩니다. 외 높이 뜬 볼 충풀로 3아웃이 되며 부천시 대표팀이 평택시 대표팀에게 18대2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경기 기록지를 한번 올려봅니다. 야구인이라면 기록지 정도는 볼 수 있어야죠. 설마 이거 못 보시는 분은 없겠죠?